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전년 대비 2.5% 인상됐는데요. 이에 따라 월 최대 30만 7,500원이 지급됩니다.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.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지난해 대비 2.5% 인상됐습니다. 지난 12일 복지부는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 7,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됐습니다. 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,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. 그동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습니다. 올해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2.5%를 반영해 인상액이 결정됐습니다. 이로써 중증장애인 약 27만 명이 부가급여를 포함해 월 최대 38만 7,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됩니다. 한편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, 부부가구 기준 195만 2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또한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.6%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수급률이 70%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밝혔습니다.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.